안녕하세요. 고스님 기타의 고스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강의곡은 에드시런의 해피어라는 곡입니다. 에드시런의 그 X 앨범에 수록되어져 있는 곡인데요. 서정적인 사운드와 단순한 코드 배열로 초보자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곡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강의 보시면서 익혀보시면 지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는 총 6가지 코드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차분히 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배열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 코드와 코드 사이에 이 손가락 동선들을 연습을 충분히 하신 다음에 이 곡을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코드 보시겠습니다. A마이너. 다음 코드입니다. A마이너 7. 다음 코드입니다. F♭9. 다음 코드입니다. C코드. 다음 코드입니다. D마이너. 다음 코드입니다. F. 코드를 보실 때 주의할 점 한 가지는요. 밑에 나와 있는 코드 다이아그램 상에서 빨간색으로 칠해진 부분과 X 표시를 잘 보시길 바랄게요. 빨간색으로 칠해진 거는 그 코드의 베이스 근음을 나타냅니다. A마이너 7에서는 5번 줄 개방현이 되겠죠. X 표시는요, 뮤트를 표현합니다. 손가락을 이용해서 살짝 대주거나 아니면은 그 줄의 음을 소리를 내면 안 된다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잘 보시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노래의 순서에 맞추어서 노래의 진행을 설명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노래의 순서, 곧 송폼은 다음과 같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첫 번째 인트로 4마디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노래는 계속해서 비슷한 배열의 진행들이 진행되어지기 때문에 코드와 코드 사이의 연관관계를 잘 파악하시면서 연주를 하시면 쉽게 익히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A마이너 7과 F♭9 그리고 C 이렇게 세 가지 코드가 나오는데요. 오른손 기법에서 엄지손가락을 P라고 하고요. 검지를 I손가락으로 합니다. 그리고 중지를 M 그리고 약지를 A 손가락이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요 네 가지 손가락으로 요런 배열로 혹은 이렇게 올라오는 배열로 진행을 할 겁니다. 첫 번째 A마이너 7부터 진행이 되어지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렇게 햄머링이라는 표현 기법이 나온다는 겁니다. 악보 잘 보시면서 익혀보세요. 천천히 진행 보여드려 볼게요. 3, 4. 진행이 되어집니다. 다음으로 A파트 8마디 진행을 보여드릴 건데요. A파트가 8마디 총 16마디 진행이 되어집니다. 버스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방금 전에 진행하였던 A마이너 7과 F♭9 그리고 C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천천히 진행을 보여드릴게요. A파트 16마디 진행입니다. 3, 4. 박자를 잘 세셔야 돼요. 2, 3. 다시 또 진행하네요. 2, 3, 4, 1, 2, 2, 3. 또 똑같은 진행이에요. 한 번 더. 2, 3, 4, 1, 2, 3, 2, 3, 4, 1, 2, 3, 2, 3, 4, 1, 2, 3, 2, 3, 4, 1, 2, 3,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A파트와 코드 진행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약간씩 차이가 있으니까요. 악보와 잘 매칭시키셔서 여러분 걸로 만드시길 바랄게요. 천천히 연주를 보여드릴게요. 3, 4.
다음 진행은 C파트 진행입니다. 후렴구 코러스 부분이라고 보면 될것 같은데요. 코드 진행은 똑같네요. 천천히 진행 보여드릴게요. 3, 4. 다음 진행으로는 A 파트와 B 파트, C 파트, 그리고 인터루드, 아우트로까지 쭉 연결이 되어지는데요. 여기서는 같은 맥락 안에서 조금 다른 형태의 진행들이 나옵니다. 그 이전에는 핑거 스타일에서 많이 사용이 되어졌던 기법인데요. 이 네일어택이라는 기법입니다. 요 중지와 그리고 약지, M 손가락과 A 손가락을 요렇게 요 부분에 손가락의 바닥 부분에 대주고 꿀밤 때리듯이 이렇게 톡톡톡 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지 손가락은 보통은 이렇게 줄에 대면서 퍼커시브 사운드를 내는데요. 요거를 조금 위로 보낼 거예요. 그래서 하는 요런 타격음을 같이 넣어주면서 리듬 진행들을 해볼 거예요. 코드 진행은 A마이너, 그리고 F7, 그리고 C. 배열에서 싸줌들을 내주고, 한번더 타격음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다시. 이해되셨죠? 그리고 1, 기타가 아프니까요. 너무 세게 때리지는 마시고요. 톡톡톡 때려주면서 가볍게 사운드를 구현하시면 될것 같아요. A 파트 진행 보여드려 볼게요. 3, 4, 2, 3, 4. 다음으로 B 파트와 C 파트 인터루드는 한 묶음으로 쭉 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방금 전에 구현하였던 요 네일 어택과 이 바디 어택 사운드를요 계속 8분음표로 쭉쭉쭉쭉 같이 구현하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가볍게 톡톡톡 치는 게 핵심입니다. 코드 진행은 동일해요. A-7, F7, C. 네, 진행 보여드릴게요. B 파트 8마디입니다. 3, 4. 다음으로 C 파트와 인터루드 동일하게 계속해서 이렇게 바디 어택을 하면서 네일 어택을 같이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아우트로 8마디네요. 여기에서는 그냥 음표에 따라서 한번 코드 톤을 한번 쳐주면 돼요. 처음에 2분음표, 2분음표, 그 다음에 점 2분음표, 4분음표. 천천히 진행 보여드릴게요. 3, 4, 2, F. 그 다음 C에서는 점 2분음표. D마이너 한번 가요. A마이너 가고요. F, 다음 C, 2, 3, D마이너, 2, F, 그다음 다시 C, 점 2분음표 세 박자, 그 다음에 D마이너, A마이너, 2, F, 그 다음 C 하고 분음표 끝나시면 돼요. 3, 이런 진행이라고 보실 거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에드 시런의 해피어라는 곡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였는데요. 코드가 총 6가지 코드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코드들을 먼저 잘 익혀보시고요. 코드와 코드 사이의 그 진행에 따라서 이렇게 손가락 연습을 하신 이후에 이 노래를 연습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드 진행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연습 조금만 하시면 금방 본인 걸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른손 연습도 소리를 이쁘게 내려고 몽골 모양으로 바디 어택과 네일 어택 같이 연습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행복한 날들 가득하시고요. 이 강의와 커버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의 신청 후 댓글 혹은 카페에 남겨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쌤인터의 공쌤이었습니다.